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보담당관 한은빈입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길에 참석해 주신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제호 맑은 물을 가리키 단장님께서 세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장 장제옥입니다. 지금부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격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명소이자 수변 관광 거점인 디아크 1호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화원유원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결성 부족 등 이용이 불편하여 시민들로부터 연계성 확보 요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2025년도까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고 금호강 낙동강 합류부에 생태, 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함으로 수변 및 수상 관광 활성화를 통한 두물머리 관광 명소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 관광부의 국비를 확보하여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길이 435m, 폭 4에서 6m의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에 카페, 전망대, 낙하 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다목적 공장, 피크닉장, 디아크 비치, 그리고 야생화 정원 등 다양한 배후 시설을 설치함으로 디아크 일대를 생태와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이 사업 핵심인 교량 디자인은 최고의 설계 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안으로 디아크의 모티브가 된 물수제비와 흙두루미의 그 비상을 형상화한 아치규 형태로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움에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주변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휴식 공간을 배치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 레포츠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보는 친수 공간에서 즐기는 체험 공간으로 전환시켜 앞으로 수상 스키, 제트 스키, 패들보트, 유람선 등 수상 레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디아크 주변 수변 공간은 젊은이들의 수상 레저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